지금 클립 스튜디오가 한국을 신경 쓰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업데이트를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의 생계를 거의 책임지고 있다시피 한 프로그램이죠. 웹툰 작가라면 꼭 써야 될 프로그램, 셀시스사의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고요. 작년 말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이거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이 업데이트가 될 때쯤에 클립 스튜디오의 에반젤리스트라는, 얘기하자면은 그냥 사용자들보다 좀더 빨리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먼저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베타 테스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고 예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이런 또 기회가 와가지고, 일단 제가 애정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그냥 간단히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생겼구나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장 큰 업데이트 좀 대규모로 된게딱세 가지인데, 하나는 타임랩스가 생겼습니다. 그 타임랩스가 생겼다는 거는 그 프로크리에이터라는 앱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작업하는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여져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부분이 클립에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를 이렇게 끌어와서 쓸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포토샵 쓰지 말고 클립을 쓰란 얘기죠.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를 끌어와서 쓸수 있기 때문에, 뭐 클립이 뭐 브러쉬가 뭐 느낌이 어쩌다 막 이런 편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없이 그냥 쓰던 거를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포토샵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만화 쪽에 더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월정액을 놓아주시고 클립을 쓰시면 지갑도 편안하고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해볼 건데요. 웹툰 페이지를 만드는 프리셋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것을 웹툰 프리셋을 외부로 뽑아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세 번째, 그러니까 웹툰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프리셋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New 선택하면은 원래 이게 메뉴가 5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가 더 늘었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영문판이라 그런데 웹툰 있죠? 웹툰. 웹툰을 누르신 다음에 웹툰 테스트 이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웹툰에 대한 기본적인 프리셋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90, 2만 이렇게 있죠? 근데 690이라는 게 사실 JPG로 했을 때 너무 딱 원본 사이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본 사이즈로 만들면은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더큰 화면에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때 책을 만들다든지 할때 해상도가 낮으면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에 있는 두 배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샘플 화면이 나오죠.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한 페이지를 4만짜리를 몇 등분을 할 거냐, 이거 이 옵션이고요. 이거는 4만짜리를 몇 개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이건 나누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한 샘플이니까 5개 만들어집니다. 근데 위에 있는 옵션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위에 있는 옵션은 그냥 총 길이가 4만인데 사실 4만짜리는 거의 만들 일이 없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그 사이즈가 늘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 있는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딱 5개 예, 웹툰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당 이제 4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EX의 장점이죠. 페이지 관리 페이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작업하는 실제 페이지죠.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영상 아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잘라서, 그러니까 웹툰을 어떤 식으로 제가 빠르고 쉽게 잘라서 쓰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페이지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5개를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프리셋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길게 작업하는데 너무 좋고, 웹툰 형식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P2 내비게이션이라는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긴 화면을 쭉 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웹툰처럼. 그러니까 미리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이렇게 1페이지가 지나고 2페이지가 지나고 3페이지가,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이지라서 이게 한눈에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새로 정렬을 시켜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웹툰을 미리 JPG로 뽑지 않아도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가 훨씬 편해진 거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세로도 볼 수 있고, 핏 버튼을 빼주면은 이렇게 기존에 보시던 대로 이렇게 옮겨서 페이지가 몇 개의 페이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EX를 꼭 쓰라고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셔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콘티를 짜놓은 다음에 이 콘티들을 앞뒤로 섞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만약에 네 번째 했던 파일을 첫 번째 다음에 네 번째 파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복사 붙이기 막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클립에서는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지금 네 번째 페이지를 두 번째에다 갖다 놓으면은 지금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출력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콘티 단계에서 셔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이지 파일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뒤로 옮기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웹툰 관련 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막 여러 컷이 나열되고 뭐 전신샷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핸드폰에 얼마만큼 표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냥 감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네모난 핸드폰 사이즈의 프리셋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를 하나 얹어가지고 해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웹툰 프리셋과 내보내기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옵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웹툰 영역 보기라는 메뉴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보이세요? 센터에 어떤 화면이 핸드폰 사이즈로 나오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어두워지지 않는 부분은 핸드폰에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샷을 어디다가 얼마만큼 그려줄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에서 끊기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메뉴가 만들어졌습니다. 웹툰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바꿔주는 부분은 밑에 있는 웹툰 영역 보기 바로 밑에 있는 세팅을 누르시면 수치를 조절하면은 어느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대략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정확하게 사이즈를 잡는다, 다 핸드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하고요. 대략적인, 핸드폰으로 보면 이 정도 사이즈가 보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 괜찮은 옵션, 뭔가 웹툰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 멀티 페이지 내보내기, 이게 있죠? 이것도 EX를 꼭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낱장 한장 2장 그려갖고 이거를 만화를 그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일괄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EX 쓰시면서도 한 장 세이브하고 한 장 세이브하고 마치 일러스트나 포토샵처럼 쓰시는 분 있는데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일괄 내보내기 JPG로 100% 퀄리티로 내보내고 웹툰 테스트 제목이 될 거고요. 만약에 1380픽셀이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내보내는 아웃풋은 네이버에서는 가로 690 기준이고 세로는 아마 2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69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All Page 이건 뭐냐면은 이 페이지 중에 하나를 뽑을 거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란 뜻입니다. 1에서 3까지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세 개 파일이 뽑아지고요. 근데 만약에 all 누르면은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이 페이지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름도 다 네이밍이 붙어서 그냥 페이지별로 그냥 위에서 정해준 대로 쭉 추출해 주는 거고요. 맨 위에 걸로 한번 OK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게 보이시죠? 되게 길게 출력했죠? 그러니까 지금 4만 픽셀로 다섯 가지가 출력된 거예요. 아까 제가 셔플링 해줬죠? 두 번째 파일이 지금 4, 2, 3, 5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뉴에 보시면은 엑스포트 웹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게 세로로 분할해서 출력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해서 내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웹툰 슬라이스라는 기능을 여기다가 지금 때려 박은 건데 웹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한눈에 이렇게 업로드를 JPG가 다 이어져 있으니까 한눈에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조각조각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세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0이라고 딱 했을 때 밑에 보면은 7장으로 잘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690에 15,000 사이즈로 아까는 5개의 파일이 생성됐는데 왜냐면 페이지를 5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5개로 출력했으니까. 근데 세로 자르기 옵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페이지를 총 길이를 봤을 때 15,000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자른 거예요. 그래서 파일 정보가 690에 15,000 그리고 맨 마지막 파일은 조금 짧으니까 690에 만 단위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일괄 출력을 하시면은 모든 완성한 원고를 이렇게 일괄로 JPG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클립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기능이고 이걸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에 뭐 브라우저에 바로 업로드하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까지는 사실 안 쓸 것 같고요. SNS에 올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원고를 하게 되면은 JPG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압축을 해가지고 마감 메일 쪽에다가 그 메일을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다른 업로드하는 기능까지는 안 써봐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웹툰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 페이지 만화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웹툰에 관련된 그런 프리셋은 제가 다 임의로 커스텀 해가지고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처럼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웹툰 프리셋을 만들었다는 게 뭐냐, 페이지 만화 말고 웹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웹툰에 쓸만한 프리셋이 생겼고 이렇게 웹툰 뷰어로 보여주는 것도 모바일을 굉장히 고려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의 사용자들을 많이 흡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웹툰 그린다고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클립을 써야 되지 않나. 점점 이 불편한 점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정말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덕후들이 만든 느낌이 물씬 납니다. 뭔가 사용자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계속 넣어주고 작업하기 편하게 많은 것들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단 말이죠. 웹툰을 할 거라면은 이 프로그램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클립 하나로 모든 작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젤리스 그게 그거라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7-8년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고 일단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따로 만들었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웹툰 프리셋이 생겼다, 그리고 웹툰을 길게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콘티를 짜는데도 훨씬 유리하고 길게 짜니까 여러모로 아주 장점이 많다. 그러니까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엔젤리스트로 있는 만큼 쓰다가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다가 이거 좀 들어가면 진짜 편할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댓글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보고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죠.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랑의 오작교 같은 징검다리가 되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클립을 안 쓰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배우세요. 그리고 마감하세요.